오늘은 닭고기 허벅지 살과 간단 조미료 몇 가지로 맛있는 간장맛 닭강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기를 30분 이상 재울 건데요. 완전 심플해요. 먼저 누리술 1큰술 없으면 생략 가능. 거기에 마늘 듬뿍 1큰술 넣고 오늘의 포인트 허브솔트 1.5 작은술 고기 냄새 잡는 3종 세트 허브소금과 마늘 그리고 우유 100ml를 넣고 재우면 끝! 간단하죠? 기호에 따라 후추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튀김옷은 전분가루로만 튀길 건데요. 전분가루가 바삭하고 양념과도 잘 어우러지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전분가루는 꼼꼼히 넉넉히 묻혀주세요. 프라이팬에 전분가루 묻힌 고기를 세팅하고 식용유를 부어 불을 켜요. 네, 저는 콜드 스타트로 할 건데요. 찬 기름에서부터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튀겨져서 겉타송생, 겉은 타고 속은 안 익어서 생고기가 될 걱정이 없어요. 바삭함을 위해 두 번 튀겨줄 거라서 더 이상 튀김옷이 젓가락에 달라붙지 않으면 일단 건져내세요. 기름이 달아올라서 2차 튀길 때는 빠르게 튀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번 튀기면 더 바삭하고요. 속은 촉촉하게 된답니다. 맛있는 색깔로 튀겨지면 허니머스타드나 소금에 찍어 조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드랑 반으로 나눠서 간장 닭강정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팁! 콩마늘을 기름에 튀겨 같이 곁들여 드시면 정말 맛있답니다. 간장 닭강정에 필요한 조미료는 딸랑 2개, 올리고당과 간장. 프라이팬에 올리고당 2큰술, 간장 1큰술을 넣고 불을 켜서 튀겨놓은 닭을 넣고 거기에 아까 튀겨놓은 통마늘을 넣어도 되고요. 캐슈넛 같은 견과류를 넣어도 되고요. 씹히는 맛이 고소한 견과류와 함께 빠르게 잘 졸여주시면 완성입니다. 간장과 올리고당 두 가지 조미료로 간단히 만들어지지만 달콤 짭짤한 맛에 그냥 먹어도 맛있고 밥 반찬으로도 딱이고요. 식어도 맛있어서 도시락에도 참 좋아요. 프라이드 치킨풍으로 먹어도 맛있고요. 바삭한 소리 들리시나요? 콩마늘 튀김과 같이 드세요. 프라이드 간장 반반으로 드시면 달콤 짭짤한 맛 먹고 바삭바삭 프라이드 먹고 교대로 질리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